자, 점시작용 차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시는 점시의 작용은 뭐냐? 점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점을 보는 시간, 정단하는 시간을 점시라 그래요. 그러면 자, 내가 내일 모레 시험 보는데 오늘이 12일 날이야. 내일 모레가 12일이고 12일 날 짜로 해서 점을 보면 시험을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그거 다 말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죠? 점시는 현재 닥친 상황. 그러니까 지금 보는 시간, 지금 전화로 걸려오는 시간.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아유. 활시라고도 하고 정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점시 자체는 지금 이 시간에 내방을 했을 때 봐주는 게 점시다. 아, 아셨죠? 그래서 점시는 점시의 특징이 또 뭐냐? 점시. 점시는 왜 점시냐? 첫 번째, 화와 복의 시초가 돼요. 점시만 탁 보고 아, 흉하구나, 기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성은 거의 100%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점시 하나만 갖고 공부할 전부인 것 같으면 다른 공부 굳이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점시 하나만 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점시 하나를 갖고 우선 화복의 시초를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걸 갖고 맞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신기와 하늘이 이 맞닿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하필은 왜 그 시간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왜 이때 와서 하필이면 그게 바로 사람의 신기와 하늘의 어떤 그 끈이 맺어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모든 정단을 추측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점시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아이 뭐 점시 몇 시 막 하는 게 아니라 점시는 또 점시가 갖고 있는 점시하고 더 나가서는 우리가 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유기막에서는 육신이란 말을 안 써요. 육신이란 말을 안 쓰고 대신 오효로 대신합니다. 그 육효에서 나오는 요 뭐 형효, 부효, 작, 손효 이런 식으로 오효로 쓰는데 이 점시하고 나중에 조금 더 나가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점시하고 이제 오효하고의 관계 이걸 내정법이라 그래, 내정법. 이 사람이 왜 왔나, 지금? 이 사람이, 아, 이 사람, 뭐 때문에 왔을까? 돈이 궁해서 왔을까? 아니면, 뭐, 여자를 사귀는데, 여자가 뭐, 안 좋은가? 좋은가? 부부 간에 뭐, 불화인가? 하는 부분들이 이 점시에서 오효를 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단은 아니지만 그 일부를 나타낼 수가 있다. 다라고 하면 안 돼요. 시중에 아 시중이래요. 그 요즘에 나왔던 분들이 뭐 점시 하나만 보면 다 본다. 점시 하나 갖고선 만약 공망시에 왔으면 다 끝이야. 물 건너갔어. 지금 집에 가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무당 같은 짓거리 하지 마시고 아 죄송합니다. 무당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무속인들 같은 무속인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괜히 그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소리 질러 갖고 사람 그 기죽이고 욕하지 말고 정확하게 점시 내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세밀 정단을 해야만이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타의 다른 학문과 비교할 수 없는 고등 아주 고급적인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 받은 거예요.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조금 뭐랄까 좀 사적인 얘기인데 보통 배우려고 그러면 뭐 1,000만 원 갖고 와라, 뭐 얼마 갖고 와라 그래요. 그런데 혹세무민 하시고 본 강의만 열심히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또
그 이어서 정단할 수 있는 강의 끝내면 충분히 훌륭한 6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차객법이라고 있어요. 차객법.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점심은 한 시즌이 2시간이죠. 우리가 시가 그렇잖아요. 임시, 묘시 다 2시간 단위로 해서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유,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10분이나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원리상으로 얘기를 하면 점시가 일본 손님하고 일본 손님하고 같으니까 점캐도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언어 보단이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차객법이에요. 그래서 방문이 자 양지인 경우하고 음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그 자, 인진, 오, 인, 술. 요 양지 아닙니까? 그 나머지 음지고. 그래서 갑자일이라든가 그러면 양지가 되죠. 을축일을 음지가 되고. 이랬을 때 그 시간이 자, 요게 양지고 여기서 말하는 양지는 그 구분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지는 점시의 양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뭐냐 사시를 갖다가 음시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사시를 양시로 아까 말씀드렸죠. 사시를 양지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지 시간에 이렇게 진시에 왔어. 처음 온 사람은 자, 처음에 진시에 사람이 왔어요. 내방자가. 근데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또 온 거야. 그랬을 때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자, 진시에서 네 시즌이 지난 진사 오미 시간을 점시로 채용하란다. 쉽게 말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미시가 바로 두 번째 2등 고객은 미시로 점을 보는 겁니다. 요게 차객법이에요. 또 그런데 아니 또 세 명 한 번에 또 온 거야. 두 명 봤는데 그 난감해지네. 그랬을 경우에는 이 미 저 미에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손님이죠. 세 번째 이게 첫 번째 손님이 이거 아니야. 두 번째 손님이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거꾸로 여섯 번을 가래. 거꾸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인시를 차용하는 거예요. 1, 2, 3으로 이렇게 차용을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스님 마냥 스님 방에서 이제 스님이 폼 탁 잡고 이제 한 30명을 몰아놓고 점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10명이라고 칩시다. 10명이라고 쳐요. 10명이 이제 아 스님한테 나 꼭 좀 이걸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오늘. 그리고 10명이 딱 왔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키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나이순으로 할까요? 그것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방석을 10개를 나눠서 방석에다 표시를 해놓는 거죠. 스님은 미리. 그래서 1번이 일, 뭐, 갑, 아니, 자, 축, 인, 요, 진사오미, 신인, 수레. 그래서 12개의 방석을 만들어서 놀아주고 난 다음에 그거로 해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방석을 깔고 앉아있다. 그러면 내가 진이 점시야. 왜? 왜 그럴까? 그러면 그게 맞느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이, 그렇게 엉터리로 뭐 방석을. 점은요, 다른 것도 학문도 학문이지만, 기가 통하는 게 점이에요. 그래서 점의 원칙이 뭐냐면 1, 4, 2점을 하지 않는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점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음지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가령 여기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시 사람이었어. 그러면 사시로 우선 보죠. 요거를 1번 손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 후륙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전사 후륙. 그래갖고 요번엔 거꾸로 여섯 개를 밑으로 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아유, 자시에 와서 점심. 그러면 음일날 또 한 음시에 또 한 명이 왔어. 그럼 어떻게 돼? 네 개가 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차격법입니다. 유기매수의 차격법. 요거 이해하셨죠? 요런 경우.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격을 쓸 정도로 한다 그러면 떼돈 봅니다. 아마 그런 분들 몇몇 안 될 거려. 다음에